이게 장착했을 때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끼기도 편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예, 디자인 괜찮죠, 그죠? 그럼 스피커폰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뒀거든요. 네,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떤 리뷰를 진행할 거냐면요. 아, 이게 뭐냐고요? 아,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1000X 마크 3. 이 체험단을 최근에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무리가 일단 되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 리뷰를 좋게 봐주셔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 덕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 상품으로 역시 소니 이어폰을 이제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 또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이번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수상으로 받은 제품은 WF-SP700N. 네,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바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구성 물품은 지금 제가 바로 뜯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위에는 아까 보셨던 그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간단한 착용 방법에 대해서 종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네, 설명서들이 동봉되어 있고, 이어 팁들이랑 귀를 걸 수 있는 귀고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요. 케이스 오픈하는 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요렇게 열잖아요, 요렇게. 저 처음에 이렇게 열려다가 부실 뻔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렇게 좌우 모양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자석이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열 때는 이렇게 열고 닫을 때는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이 제품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직접 넣으셔야 되는데 넣는 방법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넣는 거는 여기 보시면 밑에 레프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방향에 맞춰서 넣는데 일단은 요렇게 겉에 요런 식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넣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여기 누르면 괜히 전원이 켜질 수 있으니까, 네, 이쪽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여기 접전부랑 이제 닿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서 밀어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충전이 되게 되고, 꺼내는 거는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볍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에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래를 향하게 해서 이쪽 여기가 요 고리가 걸쳐져야 되거든요. 귀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러면 착용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의외로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에어팟과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충전기 넣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니까 필요할 때만 바로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 충전기 케이스는 예,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품이 스포츠 제품이에요, 스포츠. 그 소리는 운동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주저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어떤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에 있는 제가 아닌 밖에 있는 저를 통해서 이 제품의 리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제가 끼고 있는 이거 때문에 제가 마침 운동 중이었는데 이걸 끼고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서서 하기 좀 뭐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리에 앉으셨죠? 그러면 제가 SP700N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어폰이나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는
땀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되게 괜찮게 IPS 4등급으로 땀이나 그런 뭐 보슬비 같은 거 내릴 때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장착했을 때 생각보다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끼기도 편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디자인 괜찮죠? 그죠? 거기에다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까지 같이 있다고 해요. 전에 리뷰를 진행을 했던 1000X 마크 3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집중할 정도의 소리는 걸러준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좀 읽어보니까 막 대부분의 노이즈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뭐 비행기 엔진 소리나 아니면 기차 소리, 에어컨 소리 등 저주파수 영역대의 범위에서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간 큰 소음 같은 것들을 좀 걸러주는 네,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인이어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리가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이 동작하니까 엄청 고성능은 아닌데 그냥 만족할 수준 정도?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번 사용했을 때 한 3시간 정도 간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충전 케이스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총 9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음에 충전하고 다 쓰고 한 두 번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음성이 지원한다고 해요. 뭐 구글이나 시리 같은 걸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음성 지원 기능을 잘 사용 안 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핸드폰이나 그런 걸 조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걸 불러서 조작을 하게 되면 좀 그럴 때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 주변 소리를 못 들어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게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거를 앰비언트 사운드 모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외부 소리를 조금 더 증폭시켜서 들을 수 있으니까 운동할 때 사고 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괜찮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음악 같은 걸 많이 듣는데 그 음악을 그냥 뭐 발라드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약간 비트가 있는 음악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 음이 특히나 좀 특화돼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할 때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비트가 있는 베이스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넣고 들었는데 좀 흥겹게 운동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는 마이크가 왼쪽에 달려 있어가지고 왼쪽 마이크를 통해서 HD 보이스로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가볍게 한번 스피커폰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핸드폰이랑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좀 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커폰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뒀거든요. 네,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의외로 음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메인으로 쓰고 있는 게 에어팟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에어팟 이외의 이어폰에 대해서 통화 품질은 아예 신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듯이 네, 의외로 되게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저쪽 구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상한 약간 음악 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장착하니까 딱 제 목소리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막 주변이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네,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장착하고 나서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이폰이랑 그 다음에 V50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이폰에 연결했을 때는 아이폰 자체가 블루투스 버전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보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듣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V50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하고 아마 이 제품도 아마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전혀 없었고 영상 보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에어팟과 아이폰을 물렸을 때 그 딜레이만큼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폰을 출시한 이유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제품이면 좀 문제로 지적을 삼았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품을 개봉을 하고 이렇게 밖에서도 써보고 뭐 출퇴근하면서도 써보면서 제가 느낀 그런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봤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보고 아니면 테스트해보고 좀 더 양이 방대하다 그러면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면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롱이 잠깐 나올까? 자, 여기 여자친구 강아지예요. 인사해봐. 자, 크롱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리뷰 중이에요. 뿅.